네, 안녕하십니까. 두나무 이석우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매경 측에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선 먼저 빅블러라는 화두를 던져보겠습니다. 빅블러, 블러라는 거는 이렇게 흐릿해진 이런 얘기인데 요즘 최근에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그래서 모든 게 다 흐릿해진다. 네이버가 파이낸스 서비스를 시작하고 카카오가 은행 증권을 인수를 하고 또 토스 송금 서비스를 하던 게 마찬가지로 은행과 증권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산업 간의 경계가 없어지는 현상을 빅블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게 빅 어웨이크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깨우친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저희가 IT가 중요하다 얘기는 많이 했지만 그 IT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기존의 전통 산업 쪽에서는 인식을 아주 뼈저리게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저 중앙일보에 재입사를 해가지고 중앙일보 디지털 그 혁신을 한동안 이끌었는데 뭐 매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종이라는 매체로 이 정보를 제공하던 것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또 모바일로 점점 가면서 이 전통적인 언론 산업, 신문 산업이 이게 미래와 이 접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이 생겨나는 게 사실입니다. 비단 언론뿐만이 아니고 제조업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요즘 그 미술 쪽에 계신 분들 만나면은 기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특히 NFT 때문에 미술품이 이제 NFT로 발행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는 이분들이 또 블록체인에 또 NFT에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뭐 이더리움이 어쩌고 저쩌고 토큰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신문, 제조업, 음악, 미술 할 거 없이 이 전 사회의 모든 분야가 이 IT 기술 없이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더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굉장히 이 빅 어웨이크닝이면서 루드 어웨이크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통 기업들은 좋은 개발자를 인하우스로 데리고 와가지고 월급을 주면서 이 IT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것이 저희가 중앙일보 있을 때의 경험이고 그렇다면은 그런 거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보통은 대기업들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외주를 주죠. 예. 용역 서비스를 줘서 개발자들을 쓰고 그 용역 업체의 선정 기준은 뭡니까? 단가죠, 단가. 가격을 가지고 싼데 입찰을 해가지고 이 외주 업체들 계속 쓰다 보면은 이 IT 기술이 쌓이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더더욱 그 경쟁력이 처지게 되고 이러한 현실인데 이제는 내부에서 중심 기술의 중심을 맡고 있는 어떤 CTO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계속 IT 기술과 인력을 축적을 하지 않으면은 살아남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IT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또 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옛날에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가방 싸고 해외 출장 가고 지사를 세우고 이제 이런 거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스마트폰 한번 꺼내서 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앱들이 미국 앱들도 있고 한국 앱들도 있고 중국 앱들도 있고 국적이 어딘지 모르는 앱들도 있고 이미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여러분 손 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비트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업비트를 깔아도 되고 바이낸스라는 중국계 거래소를 깔아서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저희가 해외 지사를 세우지 않더라도 이미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시작이 됐고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온라인 서비스는 물론이고 뭐 앱, 그 다음에 블록체인은 특히나 해외에 그 코인이 송금이 되죠.
전자지갑이라는 지갑에서 지갑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지갑이 어디 국내 은행의 소재 실명 확인된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건 어디인지도 모르는 인터넷 주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IT 또 블록체인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글로벌 시대에 도대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는 국가는 물론이고 기업들도 아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블록체인 하면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고요. 비트코인 얘기 나오면은 이제 가격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시죠. 아까 점심 먹을 때도 한 분이 저한테 비트코인 얼마까지 올라가겠냐라고 물어보시길래 그건 하나님도 모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들 이 돈에 눈이 가 있어요. 가격이 얼마나 올랐다 얼마나 내렸다 그러다 보니까는 2020년 말부터 2021년에 걸쳐가지고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죠. 그러면서 업비트만 해도 1년 사이에 누적 회원 수가 거의 3배 이상 늘었고요. 하루 거래량이 저희가 45조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아마 코스닥 코스피 다 합쳐도 그 정도 거래량 나오기 힘든데 사실은 이게 이제 주식 거래는 거래소가 하나다 보니까는 이걸 막 아무리 샀다 팔았다 해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이 코인 거래소는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여러 개 거래소들이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그 가격 편차가 일어나고 수수료를 제하고 이윤을 볼 수가 있다면은 이 샀다 팔았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재정 거래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많지만 하여간 어마어마한 양의 거래가 일어나는 게 현실이었고 그게 단순히 이제 국내 거래소들만 한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이 한국에 있는 유저들이 국내에 있는 거래소를 통해서 또 해외에 있는 거래소에 코인을 송금해서 거래를 하고 이런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금 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17년, 18년 이때 그때 비트코인 막 오를 때 조금 대비를 해놨더라면은 이 지금의 어떤 상황보다는 조금 더 투명한 상황이 벌어졌을 텐데 다들 가격에 눈이 꽂혀서 가격이 떨어지니까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좀 안타까운 시간이 흘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 뭐 사고들도 많이 발생을 했고 우려되는 점들도 많고 하지만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비책들을 좀 세워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규제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뭐 불과 7, 8년 전만 해도 코인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하고 뭐 몇 개였는데 지금은 국제적으로 거래가 되는 코인만 해도 2만 개가 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디지털 자산 또는 암호화폐, 코인 얘기를 하지만 2만 가지가 넘는 게 다 성격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렇게 유형별로 좀 나눠서 그 유형에 맞는 규제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계속 시간이 갈수록 이 종류가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첫 번째 증권형 코인들 그 코인의 기반이 되는 성격 재화의 성격이 증권인 것 예컨대 삼성전자 주식을 토큰으로 만들어서 거래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증권이죠 그거는. 또 뮤직하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음원 저작권을 토큰으로 만들어가지고 거래를 하면 그 또한 증권 거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증권인 경우에는 이미 자본시장법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그 기준으로 이제 규제를 하면 되는 거죠. 다만
이 토큰화이즈 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증권거래법이나 이제 그 관련 법령들이 조금 개정이 되긴 해야겠지만서도 이미 규제의 틀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결제형 토큰들입니다.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으셨던 루나 같은 스테이블 코인 또는 어떤 그 편의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 또는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CBDC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컨대 이제 한국은행이 또 토큰을 발행을 한다는 거죠. 원화에 패깅된 그런 암호화폐를 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결제형이기 때문에 결제 관련 법령들이 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디지털라이즈 돼가지고 토큰 형태로 왔다 갔다 트랜잭션이 일어나면은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약간의 법 수정이 필요를 하겠지만 이미 뭐 한국은행이나 결제 관련 법령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을 하면 될 테고 문제는 유틸리티형 토큰들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싸이월드 도토리 싸이월드 도토리를 토큰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게 증권인가요? 도토리 가지고 BGM 살 수 있으니까는 결제형인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애매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틸리티 토큰은 조금 시간을 갖고 들여다보자. 다만 이걸 가지고 이 가격을 조작을 하거나 시세를 조작하거나 이제 이런 그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하되 이런 유틸리티형 토큰들은 좀 지켜보면서 시장에다 좀 맡기자. 그래서 이제 자율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를 하십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라. 니네를 어떻게 믿고 그거 갖고 돈 버는 애들한테 이걸 맡기고 자율 규제를 할 수 있냐. 근데 이 그동안에 저희가 뭐 2015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7년 개장을 했고 업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쌓인 좋은 기업들이 하나의 기준을 세워가면서 왜냐하면 이거 완전히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일매일 24시간 365일 일을 하다 보니까는 전문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안정성, 투명성 또 투자자 보호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닥사라는 저희 거래소 협의체를 만든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은 실제로 그 전부터 이제 블록체인 협회라는 걸 만들어서 2017년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고요. 그러한 업력들이 쌓이다 보니까는 전문성이 생겨서 이 거래 안정성, 투명성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의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실행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으면 그걸 다시 저희 프랙티스에 녹여내서 이게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어떤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분과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업비트가 이제 협의체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이 거래 지원, 또 시장 감시, 또 준법, 또 교육, 특히 교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이없이 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어떤 거고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이 홍보 내지 교육이 굉장히 좀 절실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과를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회원사들뿐만이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고요. 이게 계속 좀 누적이 돼서 하나의 어떤 전문성을 가진 그런 그룹으로 인정을 받고 저희가 하는 일들이 하나의 어떤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